자, 이제 지역 일꾼 송영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역 일꾼으로서 그동안 삼선하셨죠? 네. 네, 이제 4선 도전이시죠? 4선 아니고 이제 5선. 아니, 4선 하셨고 이제 5선 도전이시죠? 네, 5선. 자, 4선 하는 동안 진짜 본인 딱 가슴에 손을 딱 얹어보세요. 난 지역구에 정말 잘했다, 못했다? 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신 거예요? 뭘 잘했습니까? 뭘 잘했습니까? 뭘 잘했습니까? 예, 우리 계약은 없어. 손 내리세요, 이제 손 내려. 괜찮아요, 손 내려. 일단 계약은 엄청 좋아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 시민들이 가장 그 원했던 계약산 네. 골프장 추진을 안상수 시장 때 그 이익진 정장을 했던 거를 네. 제가 시장이 돼서 취소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롯데가 그 이제 폐소 확장이 돼서 제가 롯데 땅 그 77만 평을 네. 신격호 회장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 네 분이 공동상속이 신영자 딸하고 네. 신동주, 신동빈 제일 맞다 그 서미경 롯데 모델과 사귀는 신유미 따님이 있어요. 네네. 이 네 분이 공동상속을 했어요. 77만 네네. 평. 그거를 제가 다 설득해서 이제 거기다가 광릉 수목원 이 같은 예 그렇죠 광주 뭐 같은 그 수목원을 예예 예. 화담숲 같은 걸 한번 곤지암에 화담숲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공약을 세웠고요. 그 계양선을 지켰다. 그다음에 제가 서운 산업단지를 만들고 네. 이제 테크노밸리까지 확장을 했잖아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들어보니까 있네요. 네. 그 계양 사시면서 잘 모르셨던 거예요. 아니, 나는 관련 없는 사업들이라. 나는 그때 예. 효성로 작정도 얼마나 깨끗해지고 좋아졌습니다. 아, 맞아요. 네. 예, 예, 예. 롯데선 싫어하시겠네요. 어떤 이제 승복하고 좋아해요. 아, 그래요? 어차피. 예. 제가 이번 돌아가실 때 상가집에 다녀왔습니다. 롯데 그룹 관계자들과 만나서 네. 공감대를 가지고. 사실은 시장 재임 시기에 그 신세계가 롯데로 넘어가는 그렇죠. 과정 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내가 부도나게 생겼으니까 좀 팔아달라 그랬는데 자기들 아니면 살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너무 싸게 돈을 불렀어요. 한 네. 9,500? 그게 감정가 8,250인가 됐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야 너무 싸게 부르면 안 되겠다. 네. 롯데하고 경쟁을 붙이자 그래서 야, 롯데가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우리 들러리로 세우려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진검승부다. 높게 쓰면 주겠다. 우리가 서로 지금 동장한 게임이다 했는데 실제로 높게 썼어요. 그러니까 롯데에 주고 나니까 이제 네. 뒤늦게 신세계에서 뭐 9,200억을 주겠다 뭐 그러는데 네. 거의 경쟁 붙여서 거의 9,200억이 나 팔았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네. 실제보다 감정가보다 1,000억 넘게 내가 인천시에 돈을 벌어준 거죠. 어떤 식으로? 아, 아주 그때 막 그거 팔고 나서 인천 시내에서 송영길이 말이야 그 리베이트 받아가지고 어디 뭐 네. 대선 자금 쓰려고 꼬부 쳐놨다 네. 이런 유언비가 돌았는데 네. 아시다시피 최순실 사건은 롯데그룹 다 수사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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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털털 털어도 내가 돈 받았으면 안 잡혀갔겠어요? 그 대선 자금을 못 모아서 대선에 잘 출마가 안 되는 거 아닌가? 그건 아니야. 내가 있는 거고. 예, 예. 미리 앞에 가서 비 맞을 필요 없죠. 뭐. 천천히 가는 인생이라는 예, 예. 대권에 꿈이 있다 그러셨는데 그럼 언제쯤? 그거는 뭐 지금 일단 고개 대고 봐야 아니 4선 정도 했으면 예서 5선에서 뭐 아니면 4선 정도 했으면 일단 스펙이나 자격도 되는 거니까. 그 지가 오고 싶다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게 만들어지면 보는 거고. 그렇죠. 예. 사실상 마당 펴놓으니까 뭘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정치를 이제 이렇게 오래 해보시니까 이때라는 게 참 중요하죠. 아니 그리고 인천에서도 그렇게 한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말이요, 제 말이요, 제 말이요. 아, 죽산 전복한. 저희가 그저께 그저께서부터 계속 지적하는 얘기예요. 왜 인천 출신 대통령, 왜 인천에서 대통령이 안 나오냐? 우리 안상수 후보 대통령 후보 나왔잖아요, 지난번에. 그렇지, 나오셨지. 아니, 후보는 할 수 있죠. 해프닝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진짜 한번, 저는 인천에 왜 희망을 갖냐면, 인천이 팔도 백성이 모여서 네. 하나로 이렇게 통합되는 것이잖아요. 네, 다 맞았습니다. 또 청와대에서 전화 좀 이따 통화할게요. 죄송합니다. 또 청와대 전화 와서 신기하게 청와대 얘기 비슷한 것만 하면 청와대가 와. 이야 네. 정말. 그래서 저는 왜 제가 인천을 택했느냐. 네. 우리 후배들한테 그랬어요. 제가 감옥에 갔다 와서 이제 그때는 다 분할노동 운동하듯이 이제 노동 현장으로 가는 분위기였잖아요. 네. 80년대 말씀하시는 거죠? 수원에 네. 수원에 삼성 쪽으로 갈 수도 있었고 울산에 네. 현대로도 갈 수 있었고. 네. 근데 왜 인천으로 굳이 왔느냐. 내가 그랬어요. 인천은 삼도, 삼국이 통일되는 지점이다. 한강 유역을 정하는 자가 삼국을 통일한다. 네. 인천이
삼국을 통일할 시대가 올 거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했어요. 그렇게 이제 전망하고 계시고 아직도. 아니 그때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86년도에. 그때 나와서 변호사가 지금 있는 나랑 같이 고시원에 공부했는데 네네네. 수태 그 얘기를 해서 아마 나와서가 증언을 할 겁니다. 그때 고시원 못 했다 내가 왜 인천에 가야 되나. 그때 인천에 노동 현장을 오실 때 이미 대권을 꿈을 꾸고 계셨다 이런 얘기인데. 아니 뭐 내 개인의 대권이 아니라 아, 그렇죠. 네. 저의 정치나 운동을 한 게 이 분단된 이 민족의 통일이라는 열정을 꼭 제 개인이 한다는 게 아니라 그랬기 네. 때문에 저는 정말 인천이 중심이 돼서 고구려 시대 맥절을 통일시켰으면 좋겠고 네. 저는 삼김 시대를 김종필을 빼고 김대중, 네. 김영삼, 김일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삼김 시대를 넘어가야 된다. 이 삼김이 고구려 신라 백제 아닙니까? 김일성, 김대중, 김영삼. 이 삼김의 시대를 뚫어낸 민족 통일의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후후 삼국이었네 그동안에. 후후 삼국. 그 중심에 인천이 있다. 그렇게 풀으니까 또 납득이. 그러면 송영길 후보는 왕건이 되자 이런 취지인가요?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민망해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런가요? 예, 예, 예. 어쨌든. 자, 어찌됐든. 네. 자, 그 목공기술을 용적보다 훨씬 낫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 그 목공기술이 정치에 좀 응용이 되던가요? 전혀 비슷한 쓸데가 없던가요? 네, 나중에 뭐, 그래서 저는 뭐, 지금도 전세 아파트 살고 있지만, 네. 저는 언제든지 국회의원 안 하고 정치는 안 하더라도 내 노동 힘으로 우리 아내와 아이들을 먹여 살릴 자신이 있습니다. 남편으로서의 충분한. 그래서 인천이 고마운 게 처음으로 제가 임금 노동을 해본 곳이 바로 인천입니다. 제가 막 85년도에 삼릉에 내려왔는데 네. 나는 부천 그 옆, 아니 부평역 뒤에 삼릉이 뭐 능이 세 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나중에 미쓰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천의 그 식민 역사와 그거를 그 신촌이라는 데가 다 양궁주 촌이었잖아요. 네, 네. 이 지금 삼국동 현대 아파트가 일본군 부대에서 미군 부대인 거고 인천의 역사를 이제 껴안게 되고 여기서 제가 이제 주한역 앞에 보성 관광 호텔이 있었어요. 네, 네, 그거를 맞습니다. 제가 질 때 노가다를 했습니다. 여기서 방위를 했습니다. 그 막 등짐지고. 그래서 그 간존 날 일본식 한자죠. 간존 날 월급 날 이제 처음으로 임금 노동을 하고 그 동료들하고 맥주 한잔 마시는데 기분이 야 드디어 이제 나도 생활인이 됐구나. 내 노동으로 이제 먹고 살 부모한테 독립해서 먹고 사는 곳이 바로 인천이다. 그래서 우리 지용택 이사장님이 인천은 항상 먹고 살 거 없는 사람들이 와서 목도지라고 해서 먹고 사는 곳이 인천이다. 기회가 있었던 땅이다. 우리 김구 선생도 여기서 노동을 했고. 네네. 그 인천의 인천에 대한 애정이. 야, 내가 임금 노동을 처음 시작한 곳. 알겠습니다. 시민이 잘 먹고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인천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네. 서울이나 경기도 잘 나가는 지역보다 좀 못 찾지 않냐. 시민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시켜냈지 않았습니까?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네. 인천 시장 시절에 보니까 인천이 너무 산업이 노후화되어 있고 그렇죠. 고부가치 산업이 없어요. 네. 특히 금융이 경기경영 막은 뒤로 없으니까 죽으라고 일을 하고 돈은 여의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금융을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금융타운을 가져온 거잖아요. 하나금융타운이 사실 우리나라 4대 은행이고 네. 위안은행까지 인수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금융타운 본사를 이 청라에 유치한 거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 있게 생각하고. 그 시장 때? 물론입니다. 물론. 이학재 의원이 했다고 그러던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한 거죠? 이거 확실히 들어봐야 됩니다. 이게 국회의원이 어떻게 시장이 하는 거지, 그걸. 아, 그런 거예요? 아. 이학재 아니, 그런 말 해야지, 저는. 이학재 루퍼처럼. 이학재는 유치했다고 그 얘기 들었잖아. 글쎄요. 네. 우리 저 녹화가 다 돼 있으니까. 네, 네, 녹화가 나중에, 나중에. 아니, 역할을 하셨다? 뭐 이런 얘기. 아, 그런 거예요? 어디 젓가락, 나무 젓가락. 그리고 어찌됐건 삼성 바이오를 여기서 유치했잖아요. 네, 네. 삼성 LG가 우리 인천과 인연이 없었어요. 인천은 대우 망한 뒤로 대기업이 없었습니다. 근데 주물공단에 제가 LG 캠퍼스 전기 자동차를 유치했죠. 이게 삼성 바이오를 유치해가지고 셀트리온과 함께 지금 BT 산업을 가고 있고 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에 백신 개발이 정말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진단 키트에서 세계적 히트를 친 것처럼 백신 개발을 중국, 미국을 앞서 이기자. 4등 대장하고 계속 통화했고 예. 김태환 바이러스 삼성 바이오로스 사장하고 통화했는데 네. 두 분이 지금 협력해서 네.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성공하면 거기까지. 일단 바로 잡고 가야 됩니다. 그 아까 하나금융센터는 이학재 의원이 아니고 네. 김교웅 후보가 도시장 때. 네. 아, 아, 맞네요. 네.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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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후로 흥분하셔가지고. 아, 네, 네, 네. 예, 그 말이 맞네. 시장 당시에 직원 여러분들이 피로감이 많았다는 게 맞아. 이렇게 하시니까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직원들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야, 큰 사람이야. 야, 큰 사람이야. 큰 정책이 나오셨으니까 이제 저는 인천 문화예술계 쪽에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이게 서울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보다 인천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사실은 더 힘들고 뭔가 더 척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천은 문화예술의 소외 지역이다라고 하는 좀 그런 의식들이 좀 많거든요. 조금 더 나은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있으신지. 그래서 제가 세월문화재단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어찌됐건 서울에 의존하는 중앙의 지점이 아니라 인천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시민운동이잖아요. 그리고 문화운동, 다국아리아의 밤 같은 걸 만들고 계속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이런 운동을 벤치마킹 해야 되고요. 우리 인천 부평 계양지역도 골포문화회라는 게 있습니다. 골포천 중심으로 문화회에 시도 쓰고 이런 자생적인 모임들을 잘 키워줘야 되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이 원칙을 지켜야 돼요. 문화와 예술은 지원하되 간섭하면 망합니다. 왜 정말 우리 기생충이 저렇게 됐겠어요. 거기에 옛날 같았으면 다 간섭해가지고 뭐. 지원은 별로 안 하고 간섭만 많이 하니까. 그렇게 바뀌어도록 해야 되고 사실 우리 인천이 문화적으로 좀 부족하지만 계속 그 중앙에 딱 의존할 게 아니라, 아니라 우리가 자주적으로 만들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기 위한 운동이 필요하다. 인천의 대표 축제로 송도맥주 축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것도 한 예를 들어야 되는데 막 들으려고 했는데 우리 권혁철 사장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정말 이 멋있는 송도에 바람이 부는 여름날 정말 맥주 축제를 하는데 제가 시장 때 같이 의기투합해서 만드는 게 시작했잖아요. 이게 대동강 맥주를 가져온 게 저에게 평양에 제가 한번 가서 이야기했어요. 후보님 죄송합니다만 두 분의 이야기는 끝나고 다 가서 말씀하시고요. 맥주 축제 때 대동강 맥주 잘 맞네요. 자 이것으로 지역 일꾼 송영길은 마무리합니다.